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삼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새의 집에 찾아간 그 사무엘이 그 앞에 지나가는데 그 아들들이 이렇게 보내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이들 중에서 기름 부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를 딱 보니까 인물이 준수하고 키도 크고 아주 괜찮아. 이목구비가 반듯해요. 그 얼굴이 참 괜찮거든요. 여러분 얼굴이란 얼을 담은 그릇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정신이 반듯해 보이니까 눈빛과 그의 얼굴이 반듯해 보이는 거예요. 얼을 담은 그릇이니까 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해서 기름 부으려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게 또 두 번째 아니다 아니다. 일곱 명이 다 지나가도록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새의 집에 하나님이 보내서 이 집에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가 있긴 있는데 들에서 양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손님이 올 때 내놓기가 조금 민망한 아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잔치하는 자리에도 부르지 않은 거 보면 그 좀 안 좋아서 그랬나 봐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어디 가시려고 하면 제 두 번째 여동생 바로 밑에 여동생이 그렇게 못생겼대네요. 너무 못생겨가지고 근데 못생겼지만 젖을 막 지금 물리고 그리고 그런 때라 뛰어놓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억구는 가는데 그때는 꼭 저를 데리고 갔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못생긴 딸이 아니라 원래 이런 아들도 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내면을 본대요. 여러분 기름 붓는 그 의식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구약성경에 했어요.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혹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 붓는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쓰시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일곱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들에 있는 사람 그 막내를 데려오게 된 거죠. 그 올 때까지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왔어요. 그래서 그를 보더니 하나님이 바로 저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왜 선택했는가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어떤가를 우리 성도들이 같이 다 알고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스펙을 보고요, 우리의 외모를 보고요, 사람들은 우리의 집안을 보고요, 우리의 어떤 다른 세상적인 것을 봐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조건들도 되니까 그걸 본다고요. 그게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못생긴 것보단 잘생긴 게 낫잖아요.
어때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보면서 이쁘십니다 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 예, 아 멋지십니다 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 딱 보더니 어떻게 그렇게 생기셨습니까? 이러면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 지상주의라고 말을 하면서 막 비난을 하면서도 자기는 이뻐지고 싶고 자기는 멋있어지고 싶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내면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속을 못 봐요. 자꾸 껍데기만 보고 거기에 포장지만 보고 겉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모습만 보는 거죠. 그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 사람의 그 중심에는 어떤 목표가 있는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세상 살다 보면 그 속을 보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업할 때도 그리고 결혼할 때도 또 누구와 함께 같이 친구로 삼을 때도 외모만 보거나 그의 겉모습만 보고 가진 돈이나 스펙만 보지 말고요. 그 자꾸만 스펙을 보니까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하고 교제를 할 수 있어, 저 사람은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저 사람은 멀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의 삶에 유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름 붓는다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자기가 그 군대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간 게 아니고 아버지 심부름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도 안 되는 거예요. 형들이 간 군대에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서 가서 잘 있나 보고 와라, 그래서 갔다가 오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주는 그 짐을 싸들고 그래서 간 거예요. 마침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저 블레셋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막 욕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욕을 해가면서 전쟁을 막 돋구는 거예요. 막 돋구는데 그 어떤 사람도 나가려고 안 해요. 다 숨어요. 골리앗만 나왔다 그러면 숨는데 골리앗 앞에서만 숨는 게 아니라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야 너 나가 해갖고 자기를 밀어낼까 봐 사람들을 눈에도 안 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보신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이렇게 지키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자기만 지키려고 하는 그 비겁한 마음이 사회를 붕괴시키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큰 적자 인생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자기 몸만 이렇게 돌보려고 하면 결국은 자기 몸도 돌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역사 속에도 다 증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같이 어렵다고 소리를 질러줘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문제가 있다고 막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같이 살 수 있어요. 같이 이것을 동일하게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바위에 이렇게 참 틈바구니에 목이 꼈어요. 근데 이 목이 낀 사람은 아파갖고 소리도 못 내.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 어떡하냐. 그런데 그때 그가 데리고 다니는 개가 그걸 보더니 왕왕왕 짖는데 그 개소리가 온 동네를 막 시끄럽게 왕왕거리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보고 아이를 구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개만도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보고 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소리를 지른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짓눌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나만 보시내야지 하고 지나가면 그게 장차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좋아하는데 그 앞에 다 비겁하게 숨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딱 보면서 이건 아니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단호하게 그 마음속에서 의분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 의분이 팍 올라오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는 안 되는 거야 하고 외칠 수 있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딱 붙잡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자격으로 여겨요. 시몬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했고, 그거 세 번 모른다고 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드렸던 그 정성은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내 이름을 장차 개발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안 와요. 그 다음에는 그의 장모의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고도 또 입 싹 닫고 안 와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배에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게 해줬어요. 그제서야 시몬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몇 차례를 걸쳐서 그래서 결국 제자로 삼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쫓아다니게 해요. 그렇게 했던 시몬 베드로지만 정작 어려움이 생기니까, 좋을 때는 좋다고 그러더니 어려움 생기니까 나몰라라 하고 도망갔던 그런 시몬이에요. 주님 생각하면 참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뭐 말로는 큰 소리 뻥뻥 쳤어요. 주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감옥 따라갈 거라고,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물론 그 마음에 그 생각은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게 진심이었겠지요. 근데 막상 그런 일이 막상 딱 벌어지니까 아니지요. 약하지요. 흔들리지요. 전에 제가 섬겼던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그 교회가 한 번은 저 순교 서약서를 쓴 적이 있어요. 순교 서약서 이렇게 한두 분인 빼고는 다 썼어요. 그거를 순교 서약서. 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죽기라도 하겠습니다. 순교 서약서를 전교인이 다 썼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니 얼마나 제가 행복했겠습니까? 전교인이 순교 서약서를 썼어요. 그런데 막상 교회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딱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안 나오고 못 나가겠다 그러고 도리어 막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제 그럴 때도 성도들이요 쭉 사우디에 있는 그 사막으로 나가서 거기서 조그만 리조트에서도 예배드리고, 어떤 때는 그 어려운 환경에 나가서 거기다가 그냥 그 뭡니까 카페트 같은 거 깔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평상시 좋을 때는 한 200명도 나오고 그렇게 했던 그 교회가 어려움이 딱 오니까 60명 이하로 사람이 딱 줄더라고요.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들 사진을 딱 찍어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이 딱 오니까 그때 누구가 나오느냐?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고 위험하지 않겠어요? 거기서 그 문제가 생기면 직장도 잃을 수 있고 잘못하면 자기 사업체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베데돔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가드 사람이고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버려진 벗개 그거 놓고 그냥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갔어도 그거 모시고 가서 자기 집에서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성가대 다 끝나고 나면 다 바쁘다고 막 갈 때 떨어진 피스, 가운 이런 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서 딱딱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 하나도 다 귀한 건데 이렇게 막 하면 안 되지 해서 걸어놓는 거,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누가 볼 때는 막 하는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냥 놓고 그냥 가버리는데 혼자 앉아서 마지막까지 다 설거지하고 쓰레기 혼자서 무거운 거 갖다 버리고,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배당 안에서 썩은 냄새 만들면 안 되지 하는 거, 이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니까 야 아무개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막 이것 때문에 발 구르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생기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볼 때 그게 무슨 돈이 돼요, 그게 무슨 자기의 그게 무슨 재산의 보탬이 돼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막 가슴이 아파,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막 그래요.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그냥 막 제발 좀 내가 뭐라도 다 해줄 테니까 너 제발 좀 교회 가서 예수 믿어라
그리고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게 자기에게 큰 아픔이 돼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막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는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할 때도 그래요. 성도들 간에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혹시 이렇게 돼서 하나님에게 내가 영광을 가리면 어떻게 하나, 혹시 이렇게 함으로써 혹시 하나님 교회에 또 이게 누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안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똑같은 말도 이렇게 가려서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이 모든 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우리 김정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우리 저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 탐방하는 일로 이렇게 연락을 취했더니 거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요. 아 지금 입금시키면 자기가 특별히 아무 때나 와도 안내를 다 해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연락을 그 저기 그 정상적인 거기다 다시 연락을 했더니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절대 우리는 헌금도 받지 않고 그런 기부금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약을 하셔야만 그때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우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야 정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묻혀져 있는 그 선교사 묘역을 가지고 장사를 해먹는 사람도 있구나.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려고. 아마 그 몇 푼 가지고 그러다가 그 사람 제명에 못 죽을걸요. 그 사람 아마 인생 후반기가 무지 복잡해질 건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돈을 쓱쓱 하잖아요. 그럼 그건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럼 비참해지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살고 싶어도 사는 게 아니고 비참해져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요 그걸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쓰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가차없이 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없는 것 같아도요 이 세상 살면서도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땅을 떠나도 주님 앞에 또 심판을 받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쫙 비켜나가고 또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똑같이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생각 자체가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소금은 자기를 녹이잖아요. 촛불은 자기를 태우잖아요. 다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이 어떻게 빛을 발하고 자기 희생이 없이 향기를 발하고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소금이 맛을 내겠어요. 그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희생을 하면서도 나 희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나 헌신했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주님 은혜입니다 그래요. 이게 벌써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하나님이 써주셨지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지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고 있어요. 아유 제가 했나요? 주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했지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붙잡아 쓰시는 분들을 보면요 시험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복이 막 먼저 올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막 이상한 소리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환경이 막 밀가부듯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욥도 그랬어요.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니까 욥을 사단이 가만둡니까? 가만 안 둬요.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널 밀가부듯하려고 청구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할 때요, 그래요, 마귀가 가만 안 둬요. 막 요동치게 만들어요. 마음이 그냥 올라올 정도로 속상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요, 또 때로는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거 말뿐이 아니고 환경도 그러고요, 또 이해해 줄 만한 분이 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옆에서 엘리가 아우 기도 열심히 하시네요, 믿음이 좋으시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요, 꼭 그렇다니까.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딱 들리는 소리가요, 염장 지르네 이렇게 돼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여러분, 그때 내가 뭐 돈 받고 하나 확 집어 던지거나 내가 무슨 뭐 할 일 없어 이러는 줄 알아? 아이고 참 막 이러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성경에 보니까 욥기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욥기서 23장 10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지금 막 단련을 받고 있어서 이 단련이 끝나고 나서야 순금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만히 원어를 보면 원래 금덩어리예요. 금은 금이에요. 단련받기 전에도 금이에요. 그렇지만 그 금이지만 여러 단련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불순물이 쑥 빠져나가서 순금이 되는 거예요. 정금이 되는 거예요. 원래 금이었지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면 믿음이 정금 같아요. 믿음이 정말 금이에요. 너무너무 귀해요. 금사라기 같은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격동시키는 것들이 생겨요. 그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 사람을 보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사람 얼마나 충성합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주인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정말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상조도 부족해요. 그런데 오해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결국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요. 얼마나 막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정금이에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하여 불순물이 혹이 있다면 그게 다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뻘에 가서 꼬막을 막 캐거나 조개를 캐잖아요. 그거 캐가지고 그냥 둡니까? 물에다 넣고 막 흔들어요. 그러면 그 물로 막 씻기면서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막 흔들 때도 조개는 조개예요. 물을 막 부면서 흔들어도 조개예요. 다 깨끗이 돼도 조개예요. 똑같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에요. 막 요동쳐도 쓰는 거예요. 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도리어 원수 같은 것들이 막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와요. 어떻게 해 나가야 될 방법도 몰라요. 능력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비다가 혹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법 없이도 살 마음 가지고 그렇게 의롭게 선하게 살다가 모함당하고 오해당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내 인생의 삶이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풍랑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주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막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거든요. 할렐루야.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주님이 계셔도요 풍랑이 일어요. 내가 주님께 그렇게 충성했는데 풍랑이 일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도 내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요. 주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생명을 던지고라도 어떻게든지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하리라 하고 가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잡혀서 재판정에 서고 나중에는 배에 끌려 타고 수갑을 차고 제수처럼 질질 끌려다니고 그리고 타고 가는 그 배에도 풍랑이 일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때 그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나 홀로 버려진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생생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만 조금만 뻗치면 주님이 계시는데, 아니면 거기까지 뻗칠 것도 없어요. 두 손으로 내 가슴만 콕 안아도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뭘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이걸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지요, 역경이 오지요, 그때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고 나는 순금같이 나올 거야, 이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예레미야는요, 그 시대들에 갇혔어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고 나라를 구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왕 살리고 싶어서, 그 귀족들 보고 좀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니까 너희들이 빨리 돌이키라고 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외치다가 도리어 감옥에 갇히듯이 시위대들에다 탁 가둬놨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제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괜히 말했다가 매만 맞고, 내가 말했다가 괜히 손해만 보고, 내가 말했다가 사람들이 나한테 욕이나 하는데, 이제 다시는 말하지 말아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러면 저 사람들 죽는데, 이러면 우리나라 망하는데, 이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지, 이러면 장차 저 사람들이 인생과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나, 막 이게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20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가슴이 뜨거워.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 저 사람 저러고 있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막 괴로운 거예요. 그걸 모르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집만 골라 찾아다녀가지고 가서 괴롭히고 막 사기치고 협박하고 손에 끼치고, 그런 사람들 사업장에 가갖고 막 그러고, 같은 교회라고 막 그러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잖아요. 어떻게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저렇게 쓰시나 막 아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볼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손해봐도 하나님께서 플러스해 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이에요. 12절로 18절.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 마음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에 대하여 돌보지 않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 가지고 기뻐해요. 왜요? 주님 사랑하니까. 왜요? 그 복음이 들어가야 그들이 구원받으니까. 왜요? 이걸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생각이 그래요. 자기를
돌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요, 자기를 돌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생각하고요, 자기를 돌보기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손해봐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욕도 먹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상해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현장에서 욕도 먹고요, 그 자리에서 형들이 먼저 막 욕을 해요. 야, 골리앗이 와서 막 저러는데 너 쓸데없이 교만한 게 막 이러고 욕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써주세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나중에는 그가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데 그 춤추는 모습을 보고 자기 부인이 꼴값한다고 삐죽삐죽거리고 뭐라고 그래요. 남들은 그리 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모든 관심과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하나님께. 자식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모든 생각이 자식에게 가 있어요. 사업장에 있는 사람은 사업에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필립보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마지막 한 곳만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시편 141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시편 141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한번 그냥 계속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자기에 대하여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옳다고 이야기해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항상 사람은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딱 보면 내가 잘 나왔으면 그 사진은 잘 나온 사진이에요. 그리고 누가 됐든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나를 막 칭찬하고 내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해.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그 사람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중심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래요. 누가 나를 비판했어요. 그러면 딱 들어보고 그 말이 옳으면 그를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가 옳다고, 내가 잘못된 거라고, 내가 고치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우리의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안 해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게 하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분이 나에 대해서 욕을 지적하는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도리어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그러더니 꼴 좋아.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거봐, 나 비판하더니 아무게 어떻게 됐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세워서 나에게 말씀하던 그 사람이 고난을 당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는 자, 하나님이 쓰세요. 내 인생에 혹은 아프게 찌르더라도 그것이 옳은 이야기라면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가정,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